뭐 진짜 저거 애기야? 이상한데? 진짜 아니야. 아니지? 진짜 아니야. 진짜 애기 아니야. 나 진짜. 이걸 보면서 아빠의 엄마의 차이인 것 같아. 나 지금 웃겨 죽겠는데. 나 진짜 놀랐어. 원이야, 괜찮니? 미션 성공. 샐러드 위에 샐러드. 우! 만 미션. 원 받았습니다. 예. 이래도 되는 거야? 아내의 소원. 아내의 소원. 네, 자기 남편 쓰러져 달라는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셀러님도 뭐 그런 건 아니죠? 아니죠, 아직은. 뭐요? 아직은요? 게임 이벤트 챙기던 유부남 대참사. 애들아, 나뭐된것 같아. 이거 뭐라 하냐? 이번 주 로스트아크 3주년 이벤트를 해요. 5만원짜리 패키지 사야겠다. 히읗. 내가 어이가 없는 게 뭔지 아니? 우리 2주년은 신경도 안 쓰면서 어이가 없네. 드린 말씀이 없네요. 이거는 한 4개, 내 생각에는 한 달은 갈수 있어. 아내 몰래 담배, 아내 몰래 닭, 아내 몰래 대출, 아내 몰래 치킨, 아내 몰래 골프, 아내 몰래 부모님 용돈 주는 비상금. 근데 남편 몰래 임신, 남편 몰래 개인회생, 남편 몰래 부동산 주식 투자. 이게 조금 어우, 무섭다. 남자도 대출이랑 뭐 골프 이런 건좀 그럴 수 있는데. 개인회생, 이거는 부동산. 좀 너무 다 심각한데, 여자 거는? 그러게, 좀 많이 심각하네. 회사부터 너무 끔찍하다. 아우, 알고 싶지 않은 세계다. 그러게요. 예, 이거 못 보는 걸, 다음. 예, 이거. 아빠랑 엄마랑 싸워요.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요? 말려 명시라. 아니, 근데 나는 좀 이것도 이해가 되는 게, 저기, 애기가 말릴 순 없잖아. 애기가 말릴 수 있나? 부모 싸움을. 심각한, 저 정도로 심각한 싸움이면 말리기가 좀 힘들긴 하지. 근데 일단은 자녀 앞에서 싸우는 거는 하지 말아야지. 그게 베스트긴 한데, 아빠 생일 축하해요 대참사래. 이렇게 있었는데, 떨어지면서 일해가 됐대. 아빠, 일해. 아빠, 일해. 와이프 친정감 개쩐다. 니들은 이걸 매일 즐긴다고? 거실에서 먹고 자고 놀고 다할 거림. 다할 거림. 아기 치즈 다 뒤졌대. 아기 치즈를 왜 자기가 먹어? 저는 근데 이런 거 좀, 저는 좀 공감이 안 되는 게, 저는 우리 와이프가 있든 없든 그냥 맨날 알아서 해가지고. 뭐 내가 있다고 못하는 게 없잖아. 맞아. 응. 우리 와이프가 있다서 딱히 못하는 게 없어.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먹고 싶은 거다 먹고. 맞아. 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좀 한편으로. 그러니까 뭐 핸드 컴퓨터 못 보게 하고 뭐 약간 그런 건가? 내가 또 근데 개인적으로 컴퓨터로 일하는 게내 일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직장을 갔다 와서 집에 와서 애기 봐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컴퓨터 하는 게 일이자 컴퓨터 하는 게 놀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일하다가도 쉬고 싶으면은 뭐 영화 잠깐 보고 재밌는 거 잠깐 보고 또 다시 일하고 이렇게 그때그때 그런 걸 풀잖아. 산주님은 뭐 있잖아요. 왜? 먹고 싶은 거 있으면요. 그냥 먹어요. 두부, 압축두부였나? 두부 봐. 맛있는 게 있으면요. 저 먹어보라고 말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다 먹어요. 먹고 싶은 거다 먹고. 맛볼래? 아직 이거 안 먹어보지 않았어? 이렇게 저한테 묻지를 않아요. 어머님이 어제 주신 군만두가 있었어요. 저한테 이거 한번 맛볼래? 물어보지도 않고 이미 빈 그릇. 이런 걸 말하는 거야. 먹고 싶으면 먼저 말을 해야지, 먹고 싶다고. 아니, 지. 내가 그 10개 사놨어, 두부바를. 두부바 10개를 사놨는데, 내가 한 번에 다 먹은 것도 아니고, 한번 먹다가, 한 시간 뒤에 하나 먹다가, 그렇게 해서 10시간 정도 해가지고 10개를 먹었는데, 본인이 먹고 싶으면 그 10시간 안에 하나는 먹었어야지.
먹는 거에 대한 이분의 사고방식입니다. 10년도 지산준이래. 나 이거 이렇게 내. 나 닮았어, 사라 씨. 어, 좀 좀 닮았다. 좀 닮았어? 어. 이러겠는데. 봐봐. 어, 닮았어, 닮았어. 닮았어? 어. 미국 아재, 한국 아재네. 어, 완전 닮았어. 영화를 꼭 남편이랑 같이 봐야 하는 이유. 탑건 남편이랑 같이 보기 잘한 것 같아요. 뭐 갖다 달라고 할 때 마 10의 속도로 네! 하고 중중중 빠른 걸음으로 입으로 슝슝슝 소리 내면서 갖다 줘요. 조종하기 편해졌어요. 아, 유부남들아 이러지 말자. 왜 이러는 거야? 어? 너 지금 조종당하고 있는 거라고. 남자를 효과적으로 조종하는 법. 아니 그 빙이다 슝 아 하는 거랑 뭐가 달라 지금. 어, 우리 남편 마 10의 속도를 낼 수 있잖아. 그럼 이제 그럼 그럼 말만 해. 슝. 쟤 뭐야? 아, 애기, 애기 크기구나. 임신. 어, 개월수에 따른 것 같은데. 머리만 적은 거야? 와. 애기 두상이 나올 때쯤 한 10cm쯤 된대. 정말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낳는 건 아니잖아. 아무리 내가 그 같이 이렇게 양육을 해도. 그래서 그건 좀 고마운 것 같아. 고마워요. 네. 근데 이제 그 고맙다고 말을 하는데 이제 행동이 중요하거든. 액션이, 그지? 그치. 근데 액션에서 이제 오늘도 뭐 군만두 나 혼자 다 먹거나 두부가 다 먹거나 그거랑은 좀 별개야, 그지? 그래, 그러니까 다행히도 내가 이렇게 먹는 거에 욕심이 이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어서 다행인 줄 아세요. 맞아. 나도 아니까 그냥 먹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안 먹을 거 아니까 먹는 거야. 안 물어봐, 안 물어보고 나는 당신을 아니까. 그런 거야? 그냥 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돌리고 이미 답이 나왔으니까 굳이 서로 입 아프게 얘기 안 하고 나 혼자서 그냥 먹는 거야. 아, 그랬구나. 어, 내 머릿속에서 이미 다 이제 시뮬레이션 돌아간 거지. 다 물어봤는데 아, 너라고 했거든. 근데 내가 줬으면 먹을 거야? 아니지? 어, 안 먹었을 거야. 봐봐. 근데 또 혼자 먹었다 뭐라 해. 아니, 예의상 사람이 말이야. 권할 줄은 알아야지.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웅장하다고 생각하셨는지 한 가지만 써보세요. 엄마 뱃살. 우리 집은 이게 아니네. 아빠네. 아빠 뱃살. 아니. 아, 요즘에요. 시윤이가요. 한 가지 종종 하는 일이 있는데, 티셔츠를, 특히 아빠 티셔츠를 들쳐서 배꼽을 봐요. 아, 나 누워있는데, 나 누워있는데. 와가지고, 이게 내 배야. 그러면, 헤이! 헤이! 소리를 이렇게 지르면서, 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내 배를 까면서, 헤이! 헤이! 또 언제는 내가 그, 우리 콩이 만진다고,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으면 여기 뒤에 이렇게 팬티가 좀 나오잖아. 이, 그 바지 뒤로 여기, 이렇게 여기. 근데 거기를, 그, 내 팬티를 땡기면서, 에이! 그랬었어? 에이! 하면서 내 엉덩이를 막 이렇게, 아, 변태야, 걔. 변태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오! 대박! 아버지 보소? 보소? 어떻게 한 거요? 와! 우와, 대박. 와! 와, 대박. 와. 아, 너무 나는 이 애기 보느라고 베개가 어디서 날라온지도 몰랐어. 와. 와, 타이밍 봐. 와. 와. 아빠, 진짜. 쩐다, 쩐다. 바빠? 아니, 안 괜찮아. 아, 아니, 괜찮아. 안 바쁘면 살 좀 빼. 땡. 땡. 치킨 튀겨줘. 공구나 해라. 아구찜 해줘. 볶음우동. 봉골레 스파게티 해줘. 서울대 가죠. 고려대 가죠. 연세대 가죠. 오빠, 아까 신경질 내서 미안해. 응, 아니야, 괜찮아. 미안, 요즘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괜찮아, 괜찮아, 이모티콘. 다음에 내가 치맥 사줄게. 그래, 다음에 만나자. 여기서 말하는 남자의 다음에 만나자는 언제일까? 남자가 배가 고플 때, 여자가 배가 고플 때, 남자가 화가 풀릴 때, 화가 풀릴 때까지 달래준 후에, 여자가 신경질 내지 않을 때. 언제인 것 같아요? 5번 아닐까요? 여자가 신경질 내지 않을 때?
그게 여성으로서의 답안? 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남자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 없는데 유일하게 답은 1번입니다. 그냥 내가 배고플 때. 여자가 신경질 내지 않을 때? 그런 거, I don't care. 화가 풀릴 때까지, I don't care. 내가 배고프면 바로 먹는 거야.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이 없어요. 다음 중 여자친구가 가장 화난 것으로 보이는 대사. 나 정말 최고 많이 화났어. 됐어.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 괜찮아. 점점점. 말이 없어짐. 이건 내가 맞춰볼게. 이거는, 일단 1번은 아닙니다. 여자가 화냈을 때, 나 정말 최고 많이 화났어.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고, 3번도 아니야.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 이것도 엄청 화난 건 아니야. 왜냐면, 이 정도면 화가 났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래서 3번도 아니고, 됐어도 화난 거긴 하거든요? 근데 됐어는 그래도 이 말할 어떤 그 건덕지가 있어. 무서운 건 괜찮아요. 괜찮아가 제일 무서운 거야. 사실 이두개 중에 뭔지 모르겠어. 괜찮아나 말이 없어짐이 이게 거의 이 말이 없는 것도 좀 위험하거든요. 말이 없는 것도 진짜 화가 나가지고 말을 하면 욕이 나올 것 같아서 참는 거야, 여자가. 그래서 괜찮아 혹은 말이 없어짐인데 제 생각에는 괜찮아도 괜찮아가 2등인 것 같아. 1등은 말이 없는 거야. 말이 없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답이. 굉장히 잘하시네요. 나 깜짝 놀랐네. 아, 맞췄어요? 아니, 나도 정답은 4번이랑 5번 중에 모르겠는데, 그 추론이 아주 완벽한데요? 아, 내가 오. 많이 해봤잖아. 아, 내가 많이 해봤어. 내가 어떤 한 여자랑 한몇년 같이 이제 살면서 내가 다 이렇게 실험을 해봤거든. 나머지 세 개는 이거는 이제 내가 해보니까 그렇게 화난 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면 풀릴 수 있는 정도. 1, 2, 3. 근데 괜찮아랑 말이 없는 거는 이거는 진짜 좀 큰일 나요. 그래서 일부러 더 말을 막 시켜. 근데도 말을 안 하면 그때부터 이제 약간 모드가 바뀌어야 돼. 생존 모드로. 이렇게 톡톡 치다가 괜찮아 괜찮아 하다가 말이 안 해. 그럼 바로 생존 모드. 어디가 왜 그래?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바로 태도를 바꿔야 돼요. 와, 선주님, 레벨업 많이 됐는데? 처세술. 레몬 처음 먹는 아기래. 아야야야야이 아유 침실. 아이고, 손잡고 너무했다! 봐. 나도 할 건데. 무슨 소리세요? 할 건데. 안 돼, 절대 안 돼. 왜 이때 아니면 못해. 아니 할 건데. 안 돼! 아왜안 돼. 자기도 저러고 당하면 싫어할 거면서. 나도 그럼 할게. 나도 하고 그럼 우리 딸도 하고. 그럼 우리 평등하잖아. 우리 딸만 먹이는 게 아니고 나도 먹이는 거야. 어때? 안 돼. 아, 왜안 돼? 재밌잖아. 저거 유튜브 한번 내야지. 여보, 충전기 들고 갔어? 그거 충전 얼마 안 됐을 건데요? 잠듬. 야, 와이프 친정 간다. 잘못 보냈네요. 잘못 보냈어요. 세상에, 세상에. 이런. 아니, 그리고 어떻게 5시 반에 마지막으로 보내는데 그동안 답장 하나 없이 뭐잘 도착했느냐, 뭐 이제 잘 자라, 이런 인사 하나 없이 11시가 다 돼가는 시간. 세상에. 와이프한테 보내는 것을 회사 카톡방에 보낸 청년. 내 새끼 일어났죠? 그래 아까 일어났지. 키 저도요. 키키. 난도 일어났어. 난 심신전 이렇게 해볼까? 저도 일어났어요. 야 나도. 난 새벽에 일어났네. 근데 회사분들 되게 어, 화목하시네. 재밌다. 분위기 좋다. 이 정도 회사면은 되게 진짜 가족 같은 회사일 듯. 그지 그지. 산준 가족 간은 매우 다른 3년차 부부. 산준님은 어떤지 한번 말해주세요. 신혼부부이신 분들 주말에 보통 무슨 대화 하시나요? 저희는 결혼 3년차 신혼부부인데 대화거리가 없다. 관심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딱히 없어요. 각자 핸드폰 하기 바쁘고 대화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 회사 이야기인데 회사도 다르고 직무도 다르고 해서 공감대가 없습니다. 저는 공감대 형성 위해서 같이 할수 있는 취미생활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와이프는 취미는 각자 원하는 거 하자고 하니 항상 진전이 없습니다. 저도 베스트는 취미가 같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취미가 같을 수가 없더라고. 취미가 같은 부분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 나도 궁금해. 취미가 같은 부분은 어떨지. 우리는 취미가 다른데도 뭐 이야기 많이 합니다. 뭐 우리는 그 집돌이 집순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밈에서 내가 뭘 봤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약간 그런 가십거리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는데 세상 사는 이야기? 저희는 각자 핸드폰 하기 바쁘지는 않아요. 바쁜가? 아니 핸드폰 하긴 하는데 각자 하기는 해요. 각자 시간 보내고 뭐 그런 거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대화거리가 없어서 얘기 안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맞아. 식사 시간에 되게 서로 열띠게 얘기하기도 하고. 맞아. 나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보고 싶은 거 있고 재밌게 뭐 보고 싶은 거 있잖아. 오히려 아껴놔. 혼자 보는 것보다 우리 세르누님이랑 같이 보고 거기서 이제 같이 얘기하는 게 더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도 그 다른 스트리머나 유튜버랑 이렇게 같이 보는 거 재밌어 하잖아. 그것처럼 이렇게 같이 보고 같이 얘기하는 게 재밌더라고. 그래서 보는 거보다 오히려 보고 나서 같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더 재밌어. 그래서 이 대화라는 게 되게 재밌구나. 그걸 내가 우리 와이프랑 결혼하고 좀 느꼈어.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야기 참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니 근데 나도 지금 육아하느라 바빠서 우리 둘이 시간 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육아가 웬만큼 좀 끝나고 나면 애들 뭐 학교를 다니던 유치원을 다니던 그쯤 되면은 같이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거 찾아보는 것도 난 나쁘지 않아. 근데 여기서 솔루션 하나 제가 제시할게요. 이 글쓴이분 솔루션. 애를 낳으세요. 그럼 취미가 동시에 같이 육아가 돼버려. 이건 반강제야. 반강제가 아니고 그냥 강제야. 그러면은 서로 애기 때문에 합쳐져. 맞아요. 거기에 다 쏠려. 관심사가 그쪽으로. 애기 낳아. 애기 낳으면은 맞아요. 둘이 싸울 일 없어. 애 때문에 힘들어서. 아니, 둘이 싸우기 애 때문에 싸우기도 많이 하고 애 때문에 얘기하기도 많이 하고 또 애 때문에 또 화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 그 군대에서 훈련 뛰다 보면 그 전우애가 생긴단 말이야. 모르다가도 같이 막 구르고 개고생 하다 보면은 진짜 죽마우고가 돼 있어. 내 전쟁터에서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내 전우가 된단 말이야. 그거는 같이 이렇게 힘들지 않고서는 생길 수 없는 그런 게 있거든. 그치. 그게 이제 육아에 있어요. 내 동지, 내 동료. 그 발더스 게이트 합방까지 7년. 아니 내가 진짜 언젠간 꼭 같이 하자. 그 언젠간이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 꿈이 있어. 발더스 게이트가 총 4명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지금 뱃속에 있는 둘째랑 해가지고 넷이서 같이 하는 거. 나 그거 내 진짜 버킷리스트야. 그래? 그래 같이 하자. 그냥 꼭 하고 싶어 진짜. 근데 걔네 이거 몇 살 이상 게임이야? 조금 약간 좀 최소 15세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더 약간 더 높아야 돼. 18세야? 갑자기 그런 장면이 있어. 19야 19. 발더스 게이트는 20년 후에 게이트가 재밌을까? 진짜 애들이 고전 게임이냐고 뭐라고 할 거. 뭐요? 아빠 2020년에 나온 게임 같이 하자고 지금? 그건 무슨 옛날 게임이야. 애들아 아빠랑 발더스 게이트 하자. 아 싫다고 아빠. 바둑 같은 게임 아빠 혼자 해. 같이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원이 대신 놔줄래? 자 다음 거 볼까요? 오모. 오빠 뭐해 라는 뜻. 일. 일어났다는 뜻. 아니지. 일나시지. 내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란 뜻. 맘법. 맘대로 할 거면 법은 왜 있냐 라는 뜻. 조카라는 잘 논다 씨. 아 엄마 아들 현실 남매. 예. 요즘 애들 차에서 아이패드 없으면 심심해서 못 버팀. 8살 시절인데 내가 응원하던 빗방울이 레이싱에서 졌을 때. 맞아 이거 해봤나봐? 공감하네? 나 이거 해봤거든. 여자들도 하는 거? 아니 나는 저건 안 해봤는데 뭔가 공감이 돼서. 응원하거든. 응원하다가 갑자기 합쳐서 떨어져.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거든.
아니면은 내 손가락을 이렇게 올려. 어. 그다음에 그 도로가 있으면은 어. 그 도로에서 막 달리는 것처럼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그러고 노는 거거든. 진짜 요즘 애들은 아 저기다 그냥 일상이 그냥 도파민이네. 이 얘기하면요, 근데 끝이 안 나요. 이게 스마트폰 이야기만 저번에도 한 3시간 토론했거든요. 우리 청자들이랑. 아니 보면 어린 시절에 8살에 나가 훨씬 낭만 있고 좋지 않아? 그렇긴 해. 저때가 더 낭만 있긴 하지. 그러니까 너무 표정 표정이 너무 레전드긴 하네. 집돌이 집순이가 아니면 이해 못하는 걸. 그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안 깝깝하세요? 표정 봐. 어? 왜 깝깝해 집이? 내 말이. 뭐가 깝깝해 집이? 집이 최고인데. 나는 밖에 나가자마자 바로 그때부터 내 피로도가 감소하기 시작해. 내 에너지가 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있는데 밖에 나가자마자 갑자기 기버프가 걸리면서 막 집 나오자마자 나한테 이 내 집 밖에 이런 느낌이야. 막 집에 오면 다시 이제 충전. 자 오늘 이렇게 부부 썰도 많이 가져와 주셔도 되거든요. 여기 부부들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뭐 고민글도 상관없고 많이 올려주시면은 우리 얘기하는 시간 많이 가실 테니까 뭐 커플 이야기도 상관없어요. 내가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우리 남자들이 많으니까 우리 사장님한테 여자니까 이렇게 뭐 남자로서의 고민 같은 것도 얘기해도 되니까 많이 올려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스코드 채널 많이 놀러와 주세요. 그리고 우리 샐러드님 팬아트를 좀 많이 그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샐러드님 팬아트를 좀 보고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팬아트예요. 와 그냥 그렸네. 그린 거야? 어, 아니 아니잖아. 그린 거겠어? 아, 농담이지. 네, 어디서 퍼온 거 아니야? 감이 없어. 방송감이. 손 잡아주세요.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너무 귀엽다 이거. 아 이게 뭐야? 목이 뭐야? 본인이에요. 네. 어, 좀 이제 점점 좀 갇혀가는구나. 귀여워. 아이 귀엽다. 어 대박이지 않아? 와, 어. 이거 이번에 이모티콘 만들어주신 분이 이분이야. 순부님인데 어. 와 대박이잖아. 와.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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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전. 아 어떡해 너무 귀여워. 우리 시온이 탄생. 퓨전 네. 해가지고 지금 이모티콘 나오고 있죠? 귀엽지? 너무 귀엽다. 알아 알아. 알아 알아. 아! 아 보기 싫어. 꽤 많이 했네.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몇 번을 한 거야? 다섯 번을 했다고? 다섯 번 했네. 어허 이거 참. 그만큼 시키신 거잖아요. 누구든지 시선을 앗아가는 윙크 전문 버튜버 와이프 사라다 중간 과정. 오 와 잘 그리셨어. 어, 한번 해주셔야죠. 아니지 지금 저 반대예요. 반대로. 어 그렇지. 어. 어 잘나 잘했어요. 어, 좋네요. 어. 고맙습니다. 우리 영영님 그리고 순무님, 푸른님 클립 따줘서 고맙습니다. 토마토 김치 연금술사 사라다님. 오늘 저녁은 토마토 김치찌개야 현준아. 토김치 먹자. 와 진짜 독댐. 와. 독댐 이거 보이세요 지금 독댐? 독이 들어가 있어. 독이 그냥. 와 그림체랑 너무 찰떡이다. 나 나중에 우리 딸이 커서 어. 토김치 먹으면 어떨지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아 토김치가 좋아 아빠가 끓인 스댄치가 좋아 한번 물어보자. 분명히 스댄치다. 아니야 내가 봤을 땐 내 입맛이랑 많이 비슷할 것 같아. 아 두고 보자고. 그러니까 이모티콘도 이렇게 만드셨어. 어, 지금 멤버십 이모티콘입니다. 셀하. 귀여워. 어, 귀여워. 춤추는 것도 있어. 귀여워.
그림체 같아. 굉장히 귀엽다. 그치 그치. 슬래닝 우는 거. 콩이야? 콩이 미용 망친 거. 이게 더 이쁘네. 민맹중. 이게 뭐냐? 빙치링. 샤자이. 반대. 동이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쇼니 빠빠빡 뭐 귀여운 끼끼끼 우리 셀레나님 윙크 되게 귀엽지 않아요? 네 귀여워요. 알아 알아. 알아 알아. 지바 셀바 되게 셀바. 포인트를 잘 잡아주신다. 그지 그지 너무 귀엽지 않아? 좋아요. 지야 토김찌잖아. 진짜 진짜 토김찌잖아. 수젠찌잖아. 표정 변화 봐. 토김찌 수젠찌 토김찌 수젠찌. 산주님 나 이거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드는 실제로 내가 산주님 부를 때 이렇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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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한주님 애기인가 했는데 이렇게 하면 온단 말이야. 한주님 이거 이렇게 너무 귀엽다. 한주님 셀하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세트로.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거 만들어 주신 분 순무님. 순무님 감사합니다. 빨리 그냥 저기 이거 하세요 빨리 이거. 자, 윙크 입금해 드렸습니다. 네, 사라다상 저는 오렌지라고요. 아, 방울토마토는 샐러드에 넣으면 몸에 좋답니다. 오, 와, 나 그리고 좀 머리 스타일 이거 있잖아. 바꾸고 싶어. 단발로. 지금은 이렇게 길게 따가지고 이렇게 했잖아. 단발로 만들고 싶어. 내가 단발을 좋아하니까. 오, 느낌 멋있다. 있지? 멋있지, 멋있지. 그리고 내가 광고하는 GSP 370 우리가 여러분 지금 특가에 사실 수 있어요. 개조거든요. 네. GSP 370과 함께하는 샐러드님. 와. 멋있지. 오. 오. 간지야. 이건 또 처음 보는 거네. 우리 딸이야? 네. 너무 잘 그렸다. 이거는 뭐야 갑자기? 본인이 그린 거 맞아요? 대박이다. 귀여워. 귀엽다. 너무 귀엽다. 고양이는 뭔지 모르겠네. 고양이는 없는데. 아무튼 머리 딴 거 봐. 콩이는 이불 속에 있어. 아 여기 콩이 있네 여기. 콩이야. 이게 콩이야? 거란족 콩이. 이게 샐러드님이고. 이 고양이가 샐러드님이고. 저 왼쪽에 저게 나래. 우리가 고양이가 된 거구나. 아 너무 귀엽다. 이거는 원본 보내주면 내가 이거 그 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내 바탕화면으로 해놓을게요 이거. 내 바탕화면으로 해놓을게요 이거. 사람들도 다 충격인 거야. 토마토 김치찌개가 충격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지. 여러분 진짜 딱 한 번만 저 샐러드를 믿고 한번 해드셔보세요. 딱 한 번 먹고 죽는 거야. 이 콩이. 아 귀여워. 콩이 팝. 아 빠빠빠빠빠빠. 아 귀여워. 혀 메롱하고 있는 것 완전 저기다. 그지 우리 콩이지. 기억 희영님 만들어주셨어. 너무 귀엽습니다. 네. 와. 전자 오렌지님이 그리신 여성분이셔. 그래서 우리 베이비랑 샐러드님이랑 나야. 나 후덕한 거 봐. 와 너무 예쁘다. 전자 오렌지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이걸로 올해 설날에 저기 뭐 카톡 인사하거나 할 때 이거 쓰면 좋겠다. 너무 고맙지. 커피부터 도시락, 와인, 스테이크, 집 만들어주기 뭐까지는 뭐 바라지는 않고요. 네, 여러분 멤버십 제가 뭐 응원해주시는 그 차원으로 점심 도시락 한번 딱 사주시면 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한테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 유튜브 시청자분들한테 한 번씩 얘기하는 거니까. 뭐 이런 거 하더라고. 다른 유튜버들도. 나도 뭐 할 수 있잖아. 돈 주세요! 농담이고요. 네, 재밌게 보셨으면 다음에 또 영상 보러 와주시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